자, 이제 57페이지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103조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103조가 결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줄여서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1번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고요. 정리를 잘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를 정리해 볼 건데 57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있거든요. 핵심 판례 이 첫 번째 판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읽어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뭐가 반사회적이냐?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니까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끌어내면 되는데요. 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쁜 짓입니다. 범죄.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또는 뭐 처벌드리기로 계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또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뭐죠? 나쁜 짓이고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반사회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보시면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두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경우 이렇게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무효가 되느냐 계속 보시면 아니라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별거 계약이에요.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물론 별거 계약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 할 수 없냐면 강제할 수 없고요.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처하고 부부싸움하면서 별거 하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갈 거냐 그랬더니 밤 10시에 나간대요. 근데 10시부터 우리 별거 하자라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줌마가 10시가 됐는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제 처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인륜적인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은 강제할 수가 없고요.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인 예약도 결국은 반사회적입니다. 뭐 유부남이 뭐 유부녀 그 문제가 아니라 혼인을 뭐 할 수 없냐면 강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첫사랑 순이하고 서른 살 먹으면 혼인하고로 약속을 했어요. 예약을 한 거죠.
근데 서른 살이 됐어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저의 혼인은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결혼을 강제한다면 말 그대로 뭐죠? 반사회적이거든요. 따라서 혼인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억을 주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거든요.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한 것은 그냥 뭐 반사회적이니까 뭐죠? 무효고 따라서 누구를 죽이기로 했더라도 죽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반사회적인 것이란 이유로 무효가 되면은 1억을 주겠다라는 것이 유효가 돼서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세 번째 금전적 대가가 결합이 되면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법정에서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기로 한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돈을 받고 하기로 했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기로 했다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이것도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뇌물법이 뇌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다면 법정에서는 정당하게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허위로 증언한다면 위증죄로 뭐가 되죠? 처벌까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고요. 또 공무원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뭐가 있는 거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긴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이라서 뭐가 되는 거죠? 모호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계속 보시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인가 있냐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과 을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물론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냐면 반사회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갑의 동기가 만약에 매춘업을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떨 것인가? 을이 갑에게요,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밀수를 하려고 출자를 받았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게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대차 계약이나 출자 계약은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 매춘업을 한다, 밀수한다 같은 동기가 을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을이 이런 갑의 동기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나 출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출자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죠, 그죠? 어서 오십시오. 안 오셔도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앞에 오십시오. 왜 또 몰래 자리. 자, 여기까지 이제 판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했거든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나쁜 짓.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나쁜 짓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용이죠, 세 번째. 가족법상의 점입니다. 이거는 원래 요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따로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푸시더라고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자유는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족 중에서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의 내용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작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적강공사 중에서 여승무원을 채용을 하면서 여승무원들에게 어떤 각서를 받았냐면 혼인하면 퇴사한다. 그죠? 그죠?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은행 같은 거 취직할 때도 그죠? 혼인하면 뭐죠? 퇴사한다. 이거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말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직장을 뭘 해야 돼요? 퇴사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결혼을 망설이게 되고요. 그러한 계약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거죠. 물론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혼인하면 퇴사하기라는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혼인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퇴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등장인물이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예요. 물론 시험 문제는 위에보다 밑에 게 더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심정적으로 이혼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오답으로 치닫거든요. 물론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고요.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한하게 된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예요.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런 게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처에게,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어요. 1번입니다.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라는 제안을 걸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당신한테 10억짜리 땅을 주는데 이거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런 특별 경우. 두 번째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지마,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맺었어요. 자, 1번은 반사회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죠? 제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면 10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밤마다 조패더라도 뭐하게 돼요? 참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제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뭘?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이혼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유효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혼인이 유지가 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맘대로 팔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고 싶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시험 문제는 밑에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밑에 게. 이게 몇 번이나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노란색 쓸까요? 네 번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은 누구나 당연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조금 뭐 나보다 좀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지 본인처럼 뭐예요? 도덕적 관념의 굉장히 투철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오답으로 치닫아요. 그죠? 자, 인간이면 누군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잖아요. 뭐가 있냐면 세금 회피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세금이 부과됐는데 꼭 내고 싶은 사람은 또라이인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세금을 안 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잖아요. 물론 세법과 같은 공법에 의해서 뭐 될 수 있어요?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뭐는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관토대. 이 세금이 뭐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등록세든 따지잖아요. 어떠한 세금이든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아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우리 판례의 확관대도고 거의 매년 나 매년 어떤 형태는 이게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죠. 두 번째 채무 회피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빌려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알랑방울끼다가 갚을 때 되면 갚기 싫다는 거잖아요. 형제 간에 동거래하지 말라는 둥, 친한 친구끼리 절대로 동거래하지 말라는 둥, 또 보증도 쓰지 말라 그죠? 그럼 도대체 누가 보증 쓰느냐? 이게 다 뭐냐 하면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끼리 동거래했는데 안 갚으면 형제끼리 의도상하고 돈도 띄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친할수록 동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빌릴 때는 꼭 주고 싶었지만 갚을 때 되면 갚기 싫은 것이 왠지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매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왜요? 사기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쁜 짓이지만 이미 있는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확고한 태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16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는데 그거를 내놓고 미안하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죠?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죠? 비정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그 비자금을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그 마늘바 사건 기억나세요? 마늘바 사건. 그게 뭐냐면 답을 할게요. 이 양반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 안 해요. 80억인가를 벌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방을 가야 돼요. 감방을 가야 되니까 자기 매형을 만나가지고 매형 제가요 지금 감방을 1년 살아야 되는데 요 80억 좀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보관계약 임치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보관계약을 뭐라냐면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매형이 그때는 5만원권이 없었을 테니까 8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현금이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걸 뭐 했냐면 마늘밭에다 묻어놨죠. 기억나시죠 그죠? 마늘밭에 비닐봉을 싸가지고 묻어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늘밭에서 비닐봉투에 막 현금이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놀라가지고 포크레인을 파봤더니 80억인가 50억인가 나왔다.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처남과 매형 간의 요 임치계약은 무효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만든 범죄 자금은 나쁜 돈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려든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식이잖아요. 따라서 임시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겁니다.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갑이 깜방 갔다 출소해가지고 매형 요 제가 보관시킨 요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아주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투기행위입니다. 투기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어떤 또라이가 자기 아파트가 떨어질 거라고 믿고 사겠어요. 누구든지 다 가격이 오른다라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오르면 뭐가 되는 거죠? 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투기 행위 자체도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 쓰고 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반사회적인 거, 다음 중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58페이지로 오시면 사회질서 위반에 유용해가지고 1번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우측에 쭉 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의 분류 방식은 1번 학자의 분류 방식이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판례에 따라서 유용화해서 분류한 이 방법에 따라서 아 이거는 이래서 반사회적이구나, 아 이거는 이래서 반사회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좀 따져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중매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뒤에서 또 볼 겁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60페이지 반사회적 범위의 효과가 나와요. 자, 효과는요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한 후가 문제가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빚, 도박채무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 5천만 원 빚 갚아야 되나요? 갚을 필요 없나요? 갚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도박은 그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도박빚처럼 무슨 빚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5천만을 갚았어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하고 나서 갑이 뭘 알게 됐냐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갚은 것은 무효니까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법원이 만약에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갑은 맨날 도박만 하겠죠. 그죠? 갚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고 갚더라도 누가 나서서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돈을 찾아준다는데야 뭐 도박이처럼 안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나쁜 짓 한 놈을 도와주질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은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도박빚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도박빚은 뭐인 거죠?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한 거죠. 바닥에다가 하트머니 촛불을 켜놓고 무릎 꿇고 다이아 반지 준비해가지고 사랑해 내 첩이 되죠. 이러면 반응이 뭐예요? 이런 미친놈 나와야죠. 그죠? 근데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줄게. 그러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여자는 첩이고요. 남자는 뭐죠? 남자는 뭐라 그러죠? 새끼 서방이라 그러는데, 새끼 서방.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아저씨 새끼 서방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이 아줌마 그러지만 저는 10억도 안 갑니다. 200만 원만 돼도 새끼 서방 해주시면 제가 200 드릴게요 해도 고민 좀 해볼까요? 뭐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물론 그래서 우리 좋다 인간아 첩 계약을 했어요. 물론 요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뭐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을은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등기를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몇 달 지나서 갑이 을에게 너와 나와의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요금을 돌려다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빌라는 갑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에요? 예.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요 민법의 반사적 효과로서 을 앞으로 등기된 요 빌라는 누구 거예요? 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저는 200만 원 했잖아요. 어차피 200만 원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뭐 땅 판다고 200만 원 생길 거 아니니까 저는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도 새끼 서방 한번 해드릴까요?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원래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나중에 정리할 건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불법 원인급여의 반사효과로서 상대방에게 무엇이 기속됐다면요? 소유권이 기속됐다면 이제 제3자는 누구한테 산 거예요? 소유자한테 산 것이니까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도 시험 문제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는데 다만 불법 없는 당사자 불법 없는 사람은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불법 없는 당사자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피해자. 자, 이런 얘기예요. 전화가 왔어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붙여라. 인질범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5천만을 주고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인질범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5천만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주기로 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놈이 딸을 죽인다고 하길래 무서워가지고 5천만을 뭐 했어요? 송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놈을 잡았어요. 잡았으면 당연히 돈 내놔 짜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누가 못 받는 거예요? 나쁜 놈.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이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지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효과에도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하단에 4번에가 동기불법은 여기 있나요? 자, 동기가 반사해진 경우에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다음 주에 할 건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고요.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역정은 아까 했죠? 단속규정이죠. 그죠?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뭘 받아요? 처벌은 맞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고요.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 채무자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은 도박이죠?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고요.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요거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뭐가 되니까요? 매물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이중매매에 대해서는요. 좀 쉬었다가 볼게요. 쉬었다가 이중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